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거기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작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경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무의 도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각종 과일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빈둥빈둥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 하게 되면 뭘 떠오르냐면 일할 필요도 없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사는 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에덴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경작하는 것이, 어떻게 일을 행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이 될까요? 첫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노동을, 일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은 죄로 인하여 주어진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동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 땅을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은 거룩한 노동,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을 행하는 것, 이 노동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공경해요. 존경해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다분히 천하게 여기죠.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토나와 로마의 유명한 학자 시세로 같은 이도 육체 노동은 종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일을 행하는 것, 뭐 노동을 하는 것 이 자체를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고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천한 사람일수록 천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두 선교사님이 공터에서 이렇게 테니스장을 만들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황실의 높은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십니까? 아래 것들 시켜서 하시죠. 아래 것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천한 일은 양반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그런 상놈들이 하는 거라 아래 것들 시켜서 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 양반들은 신선 노름이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노동을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을 공돌이, 공순이라고 부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국가 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D 업종, 그러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 쪽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한순간 스톱이 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이 노동, 일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천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천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고 선교 현장에서 자신은 친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행하면서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 역시 여러분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그 일이 죄를 조장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불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죄를 조장시키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귀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정말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거라는 거죠. 이 노동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꿈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아담이 불평과 원망, 왕짜증을 내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만 하나?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나를 지으신 거야? 아니,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켜도 되고 동물을 통해서 일을 하도 되고 나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감독으로서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렇게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아담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을 파고 그래서 씨를 묻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땅을 경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땅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 일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행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 노동의 목적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 생존의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평생의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생은 뭐가 일이겠어요? 공부하는 게 일이죠. 학생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으로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일을 한다고 해서 땅 파고 씨앗을 심고 여러분 채소를 가꾸고 이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고 수술하고 이것도 일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열심히 여러분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오고 이것도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일의 모양이 형태가 많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경작하는 것인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도서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즐거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 중에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오른교 성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능률도 오르지 않고요,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저는 우리 어느 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라. 따라서 합시다. 경작하라.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소출을 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 다시 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어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나게 했습니다. 나무도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은 사명이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내가 의미가 있고 거룩한 일이 되려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일만 한다고 해서 에덴 농산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 가서 막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에덴 농산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는 것 그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행위도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있다는 걸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본 목적과 관련이 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일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해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의 목적과 관련될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행하는 목적, 노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일, 평범한 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좀 막연한 개념이에요. 막연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금방 골로새서 3장 23절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소그룹의 참여, 기도 이러면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만 마음을 다해 주께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그 모든 일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할 때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내가 일을 할 때도, 파출부로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여러분 청소를 할 때도,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간호사로 환자를 대할 때도, 여러분 장사를 할 때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고 저것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크고 뭐 거창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작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실 이 말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질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결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와 장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돈만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피하여 숨어 지내던, 정욕에 목말라 있었던 과거의 남편 다셋을 두었던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도와 조직만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아도 그 윤리강령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죽게 하듯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초점을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직장이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연봉이 얼마냐, 내 직장이 어디냐, 내 직업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도, 여러분 직장의 동료를 대할 때도, 거래처 손님을 대할 때도, 바이어를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시고, 추운 날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실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볼 때도,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도, 여러분 기사로서 운전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은 못을 하나 박을 때도 여러분 그냥 박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못을 박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